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우리 아들이 집을 하나 구매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살지 세종시에 좀 추천받고 싶어서 대표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아드님 근무지가 그럼 세종시인 건가요? 아니요, 천안인데 네. 천안보다는 세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천안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내집 네네네. 마련을 지금 세종시 쪽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 거주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은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올해 결혼을 할까 아, 하고요. 올해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며느리 되실 분은 또 직장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직장은 안 다녀요. 네, 앞으로 네. 계속 가사.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자금이 네. 지금 이제 아드님의 지금 내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정도 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억에서 4억. 3억에서 4억을 세종시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예. 전세를 끼우라도 아니면 좀 나중에 좀 투자 가치가 좀 되는 곳에 좀 추천받고 싶어요, 네. 네. 대표님.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뭐 뉴스 많이 보시죠? 세종시 어떤 상황이죠?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 예. 가격 하락하는 네. 상황이죠? 네네. 예. 인력 내리고도 매물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는 세종시가 가격이 하락하면 천안도 또 힘들겠죠? 네. 예. 지금 직장은 천안이라고 했죠? 네네. 저는요, 일단 우리 아드님은 네. 천안 직장 가까운 데서 네.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네. 전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은 한 8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3억 가지고 한 전세는 제가 봤을 때 4천이나 5천 정도 투자하고 나면 한 2억 5천 정도 여유 자금 있죠? 2억 네네. 5천은 서울에다가 아, 하나 예. 사 두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을 제가 기억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우리 하나도 모르니까 상담하는 거죠. 네네네. 하나라도 알면 저한테 전화하시겠어요? 안 하죠. 예. 그리고 네. 있잖아요. 네. 보통 그 부자 안된 사람들 보면은요. 네. 서울에서도 좀 이게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네. 자기 동네 익숙한 데만 투자하고 익숙한 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 안 돼요. 모르는 데 가서 뭔 냄새, 무슨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냄새 맡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자기 동네, 남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그 동네만 좋대. 왜? 익숙하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요. 익숙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신 아드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새해 첫 상담이고 하니까 익숙함을 넘어서 이게 아마 익숙함을 넘어서 투자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하고 일단은 그 아무리 어디 사라고 하더라도 아드님이 안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예.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절차를 모르니까. 예. 그래, 아드님하고 한번 같이 서울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결혼하기 전에 신부, 며느리랑 데리고 와서 상담 받으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하고요. 서울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여기 안양 평촌 아시죠? 안양 평촌 전세 끼고라도 사두셨다가 천안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출퇴근도 가능해요. 아셨죠? 한번 오셔서 상담 다시 받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대표님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